전남도의회 올해 첫 도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남에서 최근 지진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전국 최하위권이다. 인구 감소와 전남 시군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잇따랐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월 26일 이후 2주 동안 74차례 지진이 관측된 해남군. 규모 2.0 이상의 지진도 5차례 발생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4.9 이상의 주요 지진 14개 가운데 3개가 신안군 흑산면 해역입니다. 돈하고 기중품 머리맡에 놓고 자다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갖고 도망가. 전남이 지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데 대응태세는 갈 길이 멉니다. 전남의 2,500여 공공시설물 가운데 내진 설계된 공공시설물은 36%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공공시설물 내진율 58%와 큰 차이를 보이며 강원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노후 건축물들이 일단 많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 예산 확보에 있어서 조금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역전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진 발생 시 대응 훈련과 교육은 겉돌고 있고 올해는 전염병 사태 속에 그나마도 실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피해야 되는 요령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만이 또 교육 훈련만이 우리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한편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6개 지역이 인구 소멸 위기에 휩싸인 만큼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인구 대책이 요구됐고 균형 발전 지표로서 인구가 얼마나 줄고 있느냐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경상북도와 함께 인구 소멸 지역 특별법을 제정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남에서 줄어든 인구 4만 명 가운데 94%가량인 3만 7천 명이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년 정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전남 모든 지역에 고른 발전 정책이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